양아치처럼 생겨서 그... 고민인 거야? 너는 얼굴이 이렇게 생겼으면 조심해야 돼. 너는 이미 네가 잘못한 게 없어서 보호감찰 대상이야. 완전 양아치상이거든요. 양아치상이라고? 얼굴이? 네. 김말하지 말고 한번 보내보세요, 셀카. 스토리에 그 사진 하나 올려놨거든요, 셀카. 그거 보시면 돼요. 저렇게 생겼어요. 양아치처럼 생겨서 조금... 고민인 거야? 네, 저 디팡남처럼 생겼다고, 양아치처럼 생겼다고 막 그래가지고 맨날. 디팡남처럼 생긴 것도 뭐야? 저번에 디팡에 갔거든요, 한번 친구 따라서. 막 거기 그 사장이 저 디팡 취직할 생각 없냐고. 너 자퇴 안 했냐고. 자퇴 안 했냐고는 존나 웃기네. 아니 근데 좀 피어싱도 많고 그래가지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꾸미는 걸 좋아해서 패딧과를 지망하거든요, 대학 학과를. 꾸미는 걸 좋아해서 그냥 피어싱도 있고 뭐 이렇게 액세서리도 하고 막 옷도 그냥 이렇게 입는 거지. 양아치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닌데 학교에서 인식이 이렇게 박혀버리니까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야 너 약간 그 느낌이야. 고등래퍼 지원 영상에서 본 것 같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 보라색 조명 뒤에 틀어놓고서 야야야야야 이씨야 그 노래 딴딴딴딴 나오면 이제 막 아우 샤라우트 맞추는 크롭 이러고 랩할 것 같은. 전화가 왔어요 이쪽으로. 어쩌어째서 그냥 전화가 왔는데 애들이 말을 안 걸어요. 나 옛날에 내가 너만 했을 때 유행하던 웹툰 중에 폭풍의 전학생이라고 있거든. 애가 찐따인데 전화를 왔는데 존나 무섭게 생겨가지고서는 일진들이 보자마자 막 부르르 떠면서 오줌을 치려 와. 자꾸 싸움 한번 안 하고 학교 일장 먹는 웹툰 야! 고등학생이 그럼 안 되는 것도 맞긴 한데 제가 흡연자긴 해요. 야 기다려봐. 담배 피워 안 피워? 담배 피다 그랬지? 핍니다. 나 술 먹어 안 먹어? 술 안 먹어요. 확실해? 네 친구들 술 먹어 안 먹어? 먹어요. 걔네 친해 안 친해? 거리를 두고 있긴 해요 쟤네. 토토 해봤어 안 해봤어? 토토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 아예 안 했죠. 진짜 근데 뭐가 없어요. 양아치 빙고 한번 해봐야 돼 이거. 가사고였거든요 원래. 제가 2학년 초에 전화가 왔거든요. 아 내가 지금 아, 이미지가 사고라고? 망했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미지를 뒤집어야 할 때 생명 1등급을 찍었어요 대신을. 어 진짜? 그 모의고사도 막 올일로 막 도배해놓고 아무도 생긴 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대신 씹새끼다. 근데 진짜 웃긴다. 올 1등급 맞고 왔는데 이 얼굴만 보고 야 저 씨발 양아치 새끼. 야 보통 자사고상이라면 이런 새끼가 자사고상이지. 야 너 축구 좋아해 안 좋아해? 축구 좋아해요. 너 공격수야 수비수야? 저 수비수예요. 아 수비수야? 아 애매한데. 풀백이요 풀백. 풀백이야? 아 애매한데? 너 지금 반반이야 너 지금. 양아치 피고 반반이란 말이야. 담배 피고 피어싱 존나 많은데 술은 안 먹어. 근데 내 친구들은 술을 먹어. 그 친구들이랑 멀리하고 있어. 축구는 좋아하는데 공격수가 아니야. 이 새끼 존나 애매하다. 첫날에 교복 딱 잘 입고 갔는데 애들이 말을 안 걸어가지고. 바지 커스터마이징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완전 교복 그냥 저 사복 안 입어요 학교에서. 사복 안 입어? 위에 후드 집업도 안 걸치고 와? 후드 집업도 안 걸쳐요. 그냥 마이 입고 댕겨요. 학교 근처에 담배 핀 적 있어 없어? 없어요. 같은 반 친구한테 친구야라 부른 적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름 불러요. 오케이 인정. 억울한 거 인정. 일진 누나랑 사귄 적 있어 없어? 누나랑 사귄 적은 있어요. 누나 잘 나가? 모르겠어요. 저 잘 나간다는 게 뭔지 모르니까 이게. 앞서 얘기했던 그 조건들 누나가 좀 갖추고 있어? 아니요. 안 갖추고 있어? 그런 누나 아니야? 그런 누나 아니죠. 네가 재밌다 이게 물어보는 게 재밌네. 또 뭐 없냐 얘들아? 아 얘가 억울해하면서 어 저 이거 안 해요 이게 존나 웃긴데? 학교에서 욕도 안 써. 욕을 좀 쓰는데 과하게 쓰는 거 아니면 추임새 정도 그냥. 수업 시간에 자? 수업 시간에 고3이라서 자거나 이제 책 보거나. 많이 자? 3교시? 7교시 중에? 야 이 새끼야 애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네 그러면. 너는 얼굴이 이렇게 생겼으면 조심해야 돼. 너는 이미 네가 잘못한 게 없어서 보호감찰 대상이야. 아 운동을 하긴 하는데 언담은 없어요. 문신도 없어요. 무스너클 안 입어요. 형광바지 안 입습니다. 학교 명품 가져간 거 최대치가 제가 봤을 때 아이폰 정도가 아닐까. 구찌 스니커즈 클러치 있어 없어? 클러치 아예 없고 반지 안 껴요. 신발 보시러 신발 보시러. 신발 크록스 신어요. 크록스 신어. 틱톡 해야 돼. 틱톡 안 해요. 아 오케이 합격 합격. 아 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둘래. 호스팅 왔거든? 은별이랑 우리 은별이방 시청자분들 딱 봤을 때 학창시절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고등학생으로 회귀한다. 내 짝꿍 이렇다. 어떨 것 같아요? 양아치. 야 어떻게 양아치 한다라고 바로 나오냐. 돈 뜯을 것 같다. 딱 봐도 쌈 못하는데 일진 옆에 기생하는 양아치. 야 그러지 마. 지금 당사자 있어. 너 맞고 싶어 얘한테?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맞는다고? 어 이거 내가 격투기를 배웠지만 싸움을 잘하진 않았어. 아까 이 새끼가 존나 애매하다니까. 너 복싱 배웠지? 아 저 MMA 했어요. 아 야 너무 애매하다. 나 진짜 그만해! 자 이거는 내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아. 너네 학교 친구들한테 영상 편지 한번 갈기자.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어차피 그냥 유튜브 올라가 이거 지금 존나 웃겨가지고. 아 유튜브 올라가면 안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신청해놓고 나면 한번 갈기자 이렇게 내가 얘들아 나 양아치 아니야.
얘들아 내가 양아치처럼 생겼지만 양아치가 아니야. 아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런 느낌이잖아. 야 웃어. 야 안 웃어? 야 우리 친구잖아. 이런 느낌이잖아. 그렇게 하지 마. 조금 더 친절하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지내자 이렇게 좀 살갑게 얘기해봐. 아 잠깐만. 자, 일단은 솔루션 좀 얘기해드리면은 일단은 너 지금 대화해본 바로는 나쁜 일진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말하는 단어나 이런 거에서 조금 그 노는 친구들이 쓰는 그런 억양과 그런 단어와 그런 말투들이 좀 있어. 너도 알긴 알 거야 무슨 말인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조금만 너에게 쫀 친구들한테 조금 살갑게 그런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분 오토바이도 타는데. 너 씨발 오토바이 타? 아니 그 얻어 탔어요 한번 친구가 태워준다 해서. 인스타 올렸어? 그거 이제 그 친친이 한두 번 올리는 정도? 야! 친친이 올리는데 얘가 어떻게 알아 지금 우리 마스 청다가! 어 나 올린 거 있나? 없는데? 야! 너 지금 억울하다고 하면 안 돼. 둘 중 하나야. 네가 지금 난 일진 아닌데 일진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이거든지 아니면 네가 지금 일진 아닌 척하는데 일진치가 슬슬 나는 건 둘 중 하나야. 그런 거 막 자랑하면 안 돼 인스타그램에. 그럼 당연히 그렇게 보이지. 하이라이트 이때잖아 친구야. 제가 오토바이 타는 거 아니에요. 친구를 찍은 거예요 그냥. 아니 그걸 스토리 왜 막 자르냐. 내 친구 오토바이 탄다? 존나 멋있지 씨발. 너랑 이런 친구 없지? 그런 느낌이잖아. 헬멧이 토끼기잖아 여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는 오토바이를 자주 보니까 여기 토끼기가 귀여워서 올렸겠지만 우리 같은 찐따 입장에서는 토끼기고 보고 안 보인다니까. 그냥 오토바이 보면 부르르 지려버린다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너가 그렇게 비춰보이는 게 싫다 싶으면은 한번 인스타그램에 글 한번 올리기 전에 생각을 해봐. 아 이게 우리 반 찐따 친구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두둥이 같은 애가 우리 반에 있을 때 이거 보면 뭐라 생각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덕분에 즐거웠다 그래도. 자 마지막 한 마디 하고 끝냅시다. 얘들아 나 요즘에 착하게 살고 있어. 너무 오해하지 마. 오케이 끝!